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온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정도 높은데요. 내일은 서울의 경우 기온이 20도까지 올라서 그야말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로이킴의 봄봄봄 드렸습니다. 신혜우님이 배텐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노래네요. 6761님 왜 적폐 노래를? 무적두사님 어우 좀비 노래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봄이네. 라고 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완연한 봄 날씨 소식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패딩을 입고 다닌 분들 많았는데요. 오늘 서울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왔고 내일은 더 더워져서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바깥 활동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세먼지가 좀 항상 많은 게 봄의 흠이네요. 내일은 뭘 하실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패딩 입고 갔다가 손에 들고 왔다고 마성의 안초딩님이 얘기하셨고요. 자, 아무튼 봄이 그렇게 썩 반갑지만 않은 분들도 많죠. 봄에 이제 눈꼴 시린 장면도 많이 연출되고 저도 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봄이 되면 여름이 다가온 느낌이 벌써 딱 들기 시작하고 축구 유럽 축구는 한 시즌 끝나는 느낌이 확 들고 이래가지고 저는 3, 4월에는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예. 저는 가을부터 좋아집니다. 예. 저도 이제 시즌 마감할 때가 슬슬 돼가는군요. 자, 화요일은 남이춘과 추억 토크 나누는 시간 아재판독기 함께합니다. 윤태진 씨 옆에 나와 계시고요.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세요.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40, 41 시즌 마감이라고 쓰신 분들 있고 미춘이 누나의 계절이라고 이제 배형 살찔 시기 남이봄 많이들 쓰고 계시네요. 40, 41 시즌 마감이라고 쓰신 루트레이님 차단 부탁드리고요. 네, 자 배텐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네, 본 코너 만나기 전에는 프리하게 문자를 보내는 프리 선언도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본 라디오가 화면 조정이 잘못돼서 저는 화면에서 없어지고 남이춘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채팅창에 오늘 이렇게 가자고. 아, 이 앵글이 최고라고.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냐고 하시는 분들 많고 이대로 고정하자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있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고 봄이니까 남이 춘이 왔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FCA 코리아, 알볼로 FNC, 난닝구닷컴, AJ 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동일 스위트,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소연 대리운전, 라운 건설, 미래에셋 대우, 라피에스타 양산, 프롬바이오, 원할머니 보쌈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9616님 4월에 일본 여행 갑니다. 혼자 가는 첫 해외여행이라서 4년째 망설였는데 배영의 혼자 여행 썰 듣고 용기 얻고 갑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뭐 혼자 다니기에 나쁘지 않죠. 우리나라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전한 편이고 혼자 밥 드시는 분이 일단 많은 나라라서 네,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혼자 절대 료칸은 가지 마시길. 저도 혼자 해보는 걸 여러 개 해봤는데 료칸은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 외롭게 혼자 개인 온천이 있었는데 개인 온천 혼자 하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8747님 친구한테 배텐이 남심저격 라디오라고 하니까 근데 왜 남자가 진행하냐고 컨셉 잘못 잡았다고 하기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독도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규민님 배리는 박펠레랑 용구경이랑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건가요? 고맙습니다. 그
꼭 구해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니까. 아무튼 저는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어서 둘 다 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자격증은 없군요. 참 인명구조를 배워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네, 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민운호님, S-A-N-E는 산에도 잔에도 아닌 산이이다 라고 하셨고요. 639님, 배형 내일 화이트데이라 썸 타는 사람이랑 만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대사를 써달라는 것인가요? 좋은 데서 좋은 거 드시고 말수는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3709님, 요즘 봄이라 운동하려고 수영 다닙니다. 수영 배우다가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원래 물은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수영장 밖은 굉장히 위험하죠. 조심조심 다니세요.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를 외치던 악녀 경빈도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코너. Why so serious? 를 읊조리던 악당 조커도 훅 빠져들게 하는 그런 코너. 오늘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입력되어 있는 나쁜 녀석들을 소환해서 추억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추억과 토크가 있는 아재들의 공감 타임. 아재 판독기. 봄을 맞아 더 상큼발랄해진 느낌적인 느낌.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는 라디오 봄을 맞아서 서비스로 윤태진 씨의 투샷만 나오고 저는 PIP라 그러죠. 픽처 인 픽처. 이거 거의 그 수화하시는 분 사이즈로 나오고 있어요. 네. 자료화면. 여기도죠. 네. 여기도죠. 그래서 윤태진 씨가 지금 측면샷과 정면샷이 모두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반응이 아주 만족스럽다. 아 그런가요? 거의 지금 99%의 만족과 1%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네. 배성재 여기서 뭐라도 하라고 있고 하트를 날리고 있는데 하트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는 분이 있어요. 제 눈은 진짜 보이질 않는군요. 코만 보인다고 질문을 있고 명색이 배성재 대인데 1% 차단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 성재 형 작게 나와서. 보는 라디오 칭찬해. 7시 뉴클리어라고. 제가 7시에 있죠, 지금. 7시 방향에 제가 화면이 있습니다. 네네. 신지수님, PD가 드디어 밥값 하는구나. 좋다. 라고. 성재 형은 목소리만 잘생겼기 때문에 괜찮다고. 인정합니다. 엄청 아니,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남이춘의 두 화면. 네. 굉장히 감시하는 느낌도 드네요. 네, 뭔가 네.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옆모습도 신경 써주시고요. 네. 네. 성재가 축구 중계한다고 생각해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제가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고 제가 누누이 인터뷰 때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얼굴 안 나오는 방송이 좋다. 중계랑 라디오가 그래서 좋다 했는데 베테는 제 얼굴이 너무 많이 노출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성재 엿보기 구멍 같다고. 엿보기 구멍. 너무 나 피핑 배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네. 자, SNS 윤태진 씨의 화보 사진을 올리셨는데. 네, 현장 사진 몇 장 공개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내일 나와요. 내일 나와요? 네, 이제 셀렉된 사진은 내일 다 나올 거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화보 기대된다고. 저도 기대돼요. 예. 이번에 찍은 게 제일 그래도 재밌게 작업하고 만족스러웠던 그런 작업물이어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예쁘다고. 기대 많이 했죠. 진작 이런 거 많이 찍자 그랬냐고 하신 분들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태진 씨한테 미리, 봤습니다. 살짝 보여드렸어요, 예. 제가. 다 본 거 아니에요, 제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네.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이트데이 공개하시는 거네요? 네. 특별한 일은 없습니까? 저 내일 콘서트 보러 갑니다. 토크 콘서트. 네. 누구랑? 저 머리 해주시는 선생님과 둘이서 네 손잡고 가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좋은 일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얘기해 주시죠. 이거 알면 아재다. 지난주에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다 소화를 못해서 2월 된 주제입니다. 이 추억의 악역 알면 아재다. 영화, 드라마, 만화 속 추억의 아재들을 제보... 추억의 아재들이요? 악역들을 제보해 주세요. 재밌는 소재를 제보해 주신 분께는 닭갈비 시식권 드립니다. 네. 베테는 오타가 있으면 눈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네. 네. 안 됐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서 너무 분량이 작아서 저 코 후벼도 모르겠는데요? 그죠? 코 후비면 알라나?
뭘 해도 모를까요, 지금? 아, 뭘 해도 모를 것 같아요, 그죠? 화면에 거의 안 나와서. 아이고, 코흡여도 네. 모르나요? 일단 눈 감고 있어도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눈 감을 때까지 화면 봐주세요. 모르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네. 자도 되겠네. 잠꼬대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네. 자, 아. 코는 보이니까 흡이지 말라고 하시면 되고. 네. 메롱해도 모르겠죠? 자, 오늘 제보 받는 동안 아재 보는 퀴즈부터 만나볼 텐데 오늘은 어떤 퀴즈입니까? 어느 드라마 속 악역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목소리를 잘 듣고 누구인지 극중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으흠. 잘 들어보세요. 목격한 놈이 하필이면 그 아들 놈이라니. 잡아드릴 겁니다. 잡아서 뭘 어쩔 건데! 없애야 돼. 내가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놈들은 다 없애야 돼. 알았더라! 네, 바로 이 목소리 감이 오시나요? 이 악역, 악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극중 이름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악역의 이름이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선물로 닭갈비 시식권 드립니다. 네, 목소리 듣고 다들 아셨겠지만 네,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정보석 씨가 연기했습니다. 네. 극중 이름을 보내주셔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극중. 극중 이름. 정보석 씨였고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로 군사정권 당시에 악랄하고 부패한 권력층을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정말 이때 소름 끼치고 정말 싫어했어요. 저. 보셨어요? 네. 저는 안 봤습니다. 이게 어느 회사 드라마죠? 이게 회사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방송 거였는지. 그래. 아, SBS네요. 네. 아, 저는 안 봤습니다. 모르시나요? 우리 거였구나. SBS. 이 덕분에 그러면 모르십니까? 우리가 성과급 좀 받았겠는데요. 감사하고요, 정보석 씨. 아무튼 정보석 씨가 미친 연기력으로 이 역할 소화를 잘해서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악인이다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백어슨 애사심 수준이라고 믿고. 아, 저는 제 분야에 집중해야죠. 드라마는 드라마에서 알아서 하고 저는 스포츠와 여러 가지 제가 먹여 살리는 분야에서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죠. 자, KBS 출신 배성주라고. 자, 오늘 아재 퀴즈. 아까 들려드린 추억의 영화 속 악역의 목소리 과연 누구일지 극중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하얀 거탄만큼만 언급해보라고 싶으니까. 해시계님, 안윤상임, 아무튼 안윤상임. 아닙니다. 자, 투샤이의 그녀 웃었다.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이거 눌러야 어떻게 되는 건지. 게롤트리비아님, 다음 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의 어떤 치트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성 게스트가 나올 때는 네. 저를 PIP로. 아,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코만 커진 것 같다고. 있고. 네. 눈 감고 방송하기. 아, 그러면서 가끔 배디 얼굴 좀 보여주세요라고 울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따뜻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고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 이렇게 보면 어떨까? 네. 자, 네. 정답 뭡니까? 정답은 조필연이었습니다. 네, 자이언트의 조필연. 한국 드라마에서 악역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 아, 맞아요. 네. 강남 개발사를 다룬 드라마. 2010년에 방송된 SBS 드라마 자이언트의 악역입니다. 맞습니다. 아, 보셨구나. 근데 이때 이 조필연이라는 인물이 그 드라마 안에서 좀 착하다고 나오는 인물들은 다 조필연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막 그 주인공들이 내 아버지가 조필연 때문에 죽었어. 막 누구는 누구 때문에 조필연 때문에 죽었어. 막 약간 이렇게 하고 모든 게 다 조필연 때문이었던 엄청난 캐릭터였죠. 만물 조필연설. 네. 그렇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 그리고 이게 60부작이었기 때문에 약향이 정말 오랫동안 펼쳐졌던 그런 드라마. 진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셨습니다. 조필연 씨는 정말로. 네. 근데 죽지 않고 끝까지 진짜로 엄청 또 오래 살고 길게 막 나이 든 모습까지 나왔던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아, 남이 춘 스포하지 말라고. 아, 그래요?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 여러분 이거 공소시효 지난 드라마입니다. 아니, 아직 마지막 결론은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래요? 네. 2010년작이면 지금 2018년 아닙니까? 8년이면 공소시효 4번 지났죠. 네. 저희는 언제나 스포는 군 제대 기점으로 군대 간 사람들이 2년 동안 그쪽을 공소시효로 봅니다. 네. 네. 배텐의 배성재랑 비슷하다고 하신 분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너무 끔찍한데요. 나쁜 짓. 네. 이 드라마의 아역으로 김수현, 여진구, 남지현 씨 등이 나왔고요. 맞아. 이 드라마가 1회가 시청률이 9.6%로 당시에는 좀 저조하기 시작했는데 최종회는 시청률이 40%.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 이게 다 조필연 씨 때문에. 아, 네. 오늘은 또 얼마나 악독할까. 진짜로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 아, 채팅창에 배필연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배필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자,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 주시죠. 네, 2931님, 1220님, 김준섭님, 4753님, 2509님, 조필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명대사들이 있는데 살려주세요 한번. 연기자 남희춘 씨. 네? 살려서 어떻게 하죠? 너무 정보석 씨가 잘해서 그냥 명대사들이 몇 개 읽어드리면 내가 숨쉬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이기는 것이야. 이기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 괜찮은 말이네요. 배디 스타일인가요? 예. 그래도 이런 것. 축구에서. 이런 것들. 예. 죄송?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까지 짓거리고 있군. 그러네요. 죄는 짓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야. 그렇죠. 의심이란 건 말이다. 중간이 없어. 다 털어내든가 끝까지 가지고 가든가. 맞는 말이네요. 이거는 어때요? 뭐요? 실패한 자식은 용서해도 고개 떨구는 놈은 용서 못해. 그래요. 네. 마음에 드시나 봐요. 한번 봐야겠네요. 자이언트. 아, 채팅창에 리빙 포인트인가요? 물어보시면 되는데. 어쩌면 폭 빠질 수도 있어요, 배디. 진짜. 그래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배필연 맞다고 하신 분들 있고, 배디가 아들한테 할 말이라고. 전 딸을 낳을 건데요. 네. 배디 닮은 딸? 네.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네. 와이프 닮은 딸. 자, 닭갈비 씻고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 추억의 악역 알면 아재다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제보해주세요. 배국가 듣죠? 단독주계부터 시작한 커리어.
그리고 카즈민. 시아보험 특약가입 시 보장되며 지... 상태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좀 더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또다시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내일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또 다가오는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면서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고객 마음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 텐, 아재 판독기, 추억 토크를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라디오로, 오늘 윤태진 씨의 2분할 화면을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약간 클로즈업을 또 하나를 더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까이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역대 최고의 배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너무 가까이 오시네. 배고픈 백수님, 아니 화보 다 찍으셨다면서 왜 여기서 화보를 또 찍고 계세요? 라고 하신 분 있고, 폭망주님, 썸네일 보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배성재 텐 그 라이브 방송을 이제 누르고 들어온 거죠. 조그맣게. 네, 거기 윤태진 씨가 나오니까. 네. 생방송 사상 최고의 수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계속 왼쪽 하단에 제가 손톱만큼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마저 치우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 계십니다. 연출의 승리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좋다고. 네. 자, 이제 콘텐츠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네. 자, 2부 토크 주제는 이 추억의 악역 알면 아재다입니다. 소개해 볼까요? 홍지연님, 후레쉬맨의 레이 네펠 누나요. 누나의 레오파드 타이즈와 업신여기는 표정은 최고였어요. 업신여기는 표정 뭐죠? 저도 후레쉬맨은 모르겠는데. 레이 네펠 누나 찾아봐야겠네요. 악역인데 진짜 예쁜 외모와 강한 힘으로 주인공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손담비 씨가 약간 업신여기는 듯한 그 짤이 유명했었잖아요. 예, 곧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흉내를 못 내겠네요. 네. 후레쉬맨이 작년에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30몇 개 안 됐나요? 엄청 다음은요. 이상진님, 영화 미저리에서 인기 소설가에 집착한 광팬 역을 맡은 캐시 베이트 추천. 이분 나홀로 집에 비둘기 아줌마 아니에요? 그럴걸요?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얼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나홀로 집에 비둘기 아줌마 하기에는 이분이 너무 이미 엄청난 이름값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네. 생겨가지고 아무튼 그 미저리면 이게 약간 대명사가 됐죠. 뭔가 집착하고. 극중 주인공 같은 집착하는 사람, 네. 따라다니는 사람, 스토커 뭐 이런 사람을 미저리로
표현했었죠. 아, 아무튼 주인공의 그 살기 넘치는 눈빛, 괴성. 와,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네. 아무튼 그 저는 최악의 장면이 그 몸이 점점 나아가니까 갑자기 다리 묶고 망치로 때리던 거. 와, 진짜 얼마나 공포스럽던지. 여기 지금 사진도 망치를 들고 있는데 표정은 굉장히 평온해요. 네. 네. 소사이어티에서 남이춘 떨어뜨린 녀석이 가장 악역이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김상준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크리스토프 왈츠요.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유대인을 색출하고 몰살하던 란다 대령역을 네 대령역을 맡으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그랬어요? 아, 안 보셨구나 바스터즈를. 좀 잔혹합니다. 아무래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영화니까 잔혹한 부분 구석이 꽤 있고 근데 사실 잔혹한 표현을 떠나서 이 크리스토프 왈츠의 연기가 너무 훌륭했어요.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은 뭐 거의 예약해놓은 걸 받아가는 수준이었고 진짜 그 집요하게 그 게슈타포 같은 느낌으로 사람을 이렇게 심문하고 그리고 화를 안 내요.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교양 있게 상대를 심문하면서 결국은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고 사람을 색출해내는. 아, 이분이 우유 마시는 거 한 잔 더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파이프로 이렇게 담배 피우고 그런 거. 그리고 최고의 명장면이 그거죠. 파이 먹으면서 파이 먹고 막 이렇게 담배 피우고 그런 거. 스포하지 말라고. 보고 싶네요. 네, 보세요. 쿠엔틴 네. 타란티노 영화 중에 바스터즈는 걸작이 이분의 연기가 사실 엄청 뛰어나서 보고 나서 일주일 뒤에 꿈에 나왔다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은요. 장얼님, 진정한 빌런은 드라마 M의 M. 아, 지금 보면 좀 웃기던데. 네. 눈이 너무 초록색이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엔 저도 되게 무섭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성대모사 가능? 이거 성대모사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거였죠? 마리는 내 거야. 마리? 마리. 애미 마리를 지배하잖아요. 마리는 내 거야. 이건가? 바보 같다. 그러네요. 바보 같다. 악마리가 네. 분노에 가득 차서 자제력을 잃고 있을 때 애미 이제 마리를 지배하게 되는 건데요. 다음은요? 어사 박명수님. 영화 이탈리안 집 악역 에드워드 노튼 알면 아재. 이탈리안 잡. 네. 이탈리아의 집은 이제 건축풍이 비슷비슷하죠. 아, 맞아. 네. 나폴리풍 있고 로마풍 있고. 네. 아, 이게 그 가로랑 이렇게 붙어 있어서 네. 제가 집이라고 읽었네요. 아, 오타는 아니고요, 여러분. 네. 그 가로랑 이 아에 그러니까 붙어 가지고 제가 아, 안 보셨네요, 어쨌든. 그죠? 네, 안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리안 집이라고 읽었죠. 이탈리안 하우스. 까사인가요? 까사? 네. 이탈리안 까사? 민철은 집처럼 보여요. 네. 네. 남이춘 노안하냐고 물어보시는 거고요. 노안춘. 아, 저기 피자집인가요?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네. 아, 팬피자입니까? 신피자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아, 까사는 스페인인가요? 죄송한데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배신자라고 하네요. 안 봤다면서요? 베니스에서. 그 까만색 네. 비니 쓰고 코수염 있고 에드워드 노튼이 사실 선한 역보단 악역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연기자인데 그 베니스에서 훔친 금괴를 독차지하려고 팀원을 배신하고 리더를 살해하고 거기에 이제 복수를 하는 내용이 이탈리안 잡. 네. 우리나라 영화 뭐 도둑들. 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고요. 9767님 김은국인 줄 수염이 김은국 수염이긴 합니다. 네. 스포 제발 하지 말라고. 옛날 거예요. 다음은요. 흑백 테레비님 이거 알면 아재다. 라이온킹의 스카 아닌가? 무파사는 내가 죽였어. 아... 신발 삼촌. 그렇죠. 그래요. I kill him. 이 스카 역이 그 제레미 아이언스예요. 목소리가 엄청 중후한 배우죠. 근데 라이온킹 보셨죠? 아, 봤죠. 당연히 네. 봤죠. 네. 여기 나오는 이 사자들 대사할 때 한 저 좀 섹시하다고 느꼈는데 그런 건 배디 못 느꼈어요? 사자들이 섹시하다고요? 이 사자들이 발음하는 그 입이 진짜 입이 정말 섹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뭔가 아, 저 취향을 존중해드리고요. 사자는 섹시해.
윤대진의 오늘자 망언. 발음할 때 사자들은 입술이 섹시하다. 있고요. 아니 여기 나오는 사자들이요. 아, 지금 존중한다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요. 아 남이춘 취향은 입술이라고. 아니 진짜 맞는데. 네. 네.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디즈니가 네. 이 인어공주부터 르네상스를 맞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프리 카첸버그라는 제작자가 디즈니 캐릭터들이 얘기를 할 때 성우들이 어쨌든 더빙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매칭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인어공주 때부터. 입을. 입 모양을. 네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만화 입들이 뻥긋뻥긋할 때 그냥 성우가 대충 하고 그 아기가 안 맞았었는데 이때는 만화를 일단 그린 다음에 그 성우의 연기를 녹음을 하고 그 이후에 입을 맞춰서 그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라서 아마 라이온 킹도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요. 입 모양이 진짜 엄청 섹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네. 그 스카. 근데 저는 무파사가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맞아요. 연기자들이 이 스카는 제레미 아이언즈란 대배우고 무파사 역을 한 건 제임스 얼 존스라고 그 엄청나게 중후한 목소리를 가진 성우이자 배우거든요. 그리고 스카 이라는 게 그 카리스마가. 맞아, 그리고 떡 벌어졌잖아요. 그, 무파사는 어깨도 떡 벌어졌고, 네. 스카는 뭔가 이렇게 말라서 약간 네. 그런 느낌. 형 그만해. 라면 얘기하는 것 같다고. 무파땡. 아, 남이춘 삼성 라이언즈 팬으로 밝혀져라고 하신 분이고요. 아, 병원 가서 사자처럼 성형해달라고 해야지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4017님. 톰과 제리. 어릴 땐 톰이 악당 같아 보였는데 아재가 되고 보니 제리가 악당 같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톰은 착한 고양이죠. 네. 제리가 악당이죠. 네. 누가 봐도. 네. 데려주고 말로 받는 게 톰이었습니다. 다음은요? 6865님. 머털도사의 왕질 악도사요. 카리스마가 제사 타이밍 잘못 잡으면 중간부터 보는 만화영화였죠. 네. 지금 명절 때 항상 하기 때문에 차례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거 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중간부터. 네. 그래가지고 머털의 스승인 누덕도사를 제거해서 성승장구했습니다만 제자 꺼꾸리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자. 9844님, 나이트메어 프레디가 생각나네요. 당신의 꿈속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나이트메어 시리즈를 안 봤는데. 저도.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굳이 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별로 재밌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프레디, 울버린이랑 비슷하죠. 여기 이 손톱이 네. 뭐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은근히 잔인한 에피소드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살인자인가요? 프레디? 아, 괴물이겠죠. 예. 네. 다음은요. 0011님 최고의 악역은 양들의 침묵 렉터 박사인 것 같아요. 클라렌스 양들은 울음을 멈추었나? 아, 전 이건 봐서 압니다. 네. 완전 사이코패스잖아요. 네. 맞죠. 인육을 먹는 극강의 악역이죠. 영화 사상 최고의 악역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아직도 무서워서 못 본 분들 많아요. 저 진짜 무섭게 봤어요. 저도 이건 볼 때마다 영화 자체가 이 조나단 드미 감독의 연출이 너무 무서워서 볼 때 시작부터 무서워요. 시작부터 그 조디 포스터가 굉장히 어두컴컴한 그 산길 같은 데를 조깅을 하거든요. 왜 저런 데서 조깅을 할까? 납치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작하는데 네. 무섭고 저는 근데 무섭지만 어쨌든 악역의 힘으로 영화를 완전히 살리고 이 악역 하나로 이 연기자 인생이 달라진 영화. 예. 렉터. 닥터 렉터. 보면 배디는 항상 영화를 굉장히 분석하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꿈이 영화 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 저도 이거 한 양들의 침묵 한 50번쯤 봤습니다. 근데 무서운 장면은 좀 넘어가면서 봐요. 다음은요? 김광석님. 터미네이터 2 액체 터미네이터 T-1000. 대사도 거의 없는 살인기계 그 자체. 그렇죠. 터미네이터 2의 액체 터미네이터가 제일 무서웠나요? 그렇지 않나요? 좀 무적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액체니까 저거 어떻게 죽이지? 맞아, 맞아. 터미네이터 1에서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제 그때 악역이었으니까. 네. 와, 막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맞아. 하반신이 없어진 채로 막 이렇게 끼인척 하면서 기어서 따라오는 게 너무 공포였는데. 2는 이건 이걸 죽이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죽었나요? 결국에는? 나중에 용광로에 스포하면 안 되나? 저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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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에는 그 얼려서 총으로 아스타 라 비스타 베이비 해 가지고 탕 쏴 가지고 예. 부쉈는데 이게 녹아서 용광로에 넣어버렸죠. 맞아.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네. 맞죠. 아, 포항에서 죽었나요? 광양에서 죽었나요? 물어보시면 있는데.
어디 제철소더라? 다음은요. 김정규님.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아사간 문어마녀. 인어공주의 우르슬라. 네. 그렇죠. 에리얼에게 목소리를 뺏어가는. 네. 그래. 아, 이거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괜찮네요. 가져가잖아요. 하이톤 되니까. 더 불러 막 이러면서 좀 더 sing. 좀 더 하란 말이야. Keep singing 그러면서 네. 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 요즘 시대에 보면은 네. 법적으로 따지면 우르슬라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대로 이행했잖아요, 정말. 사인을 누가 하려나.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네. 나중에 트라이톤 아버지가 대신 계약서를 나로 그러면 가져가라. 그러고 계약을 하고 맞아요. 자기가 이제 잡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는 나중에 에릭 왕자가 그 배 앞부분에 그 뾰족한 걸로 찔러 죽여요. 맞아. 자기는 계약대로 뾰족해. 이행했을 뿐인데. 아, 불법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설명해 주신 분 있고요. 아, 불법 계약인가 이게? 인어공주 진상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다음은요. 이정민 님. 이유리 씨를 전성기로 만들었던 왔다장보리 연민정 생각나요? 아, 이분 정말 네.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악역하면 최근에 떠오르는 대표적 인물. 맞습니다. 이걸로 MBC 연기대상 탔죠? 맞아요. 이분도 원래 왔다장보리면 장보리가 주인공인데 그렇죠. 오히려 연민정 캐릭터가 더 사랑을 네. 많이 받았죠. 저도 이 드라마는 안 봤습니다만 타사 거라서. 정말요? 근데 이 연기는 워낙 클립으로 유명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정말 네. 정말 재밌습니다. 네. 간민정이라고. 네. 막 자식도 버리고 막 부모도 버리고 나중에는 막 진짜 약간 미친 척도 하고 이러는데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 악역은 연민정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이거 연기할 때 그 이유리 씨한테 욕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다고. 너무 못됐다고. 맞아. 그 에피소드도 네. 있었어요. 맞아. 연기할 때 네. 네. 아주머니들이 욕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인어공주의 울슬라는 나중에 문어 스퀘가 됐다고 제보하신 분 있고요. 번개 맞아 죽나요? 아예 네. 그 배 찔려 죽죠. 배 앞부분에. 네. 나중에 박문성한테 잡혔다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은요. 네. 김정환님 공공의적 조규환 레전드죠 레전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성재 씨의 그 사이코패스 연기. 네.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나? 연쇄살인 해놓고. 네. 아무튼 참 가슴 아픈 거지만 이 공공의적 조규환이라는 역이 너무 세서 이성재 씨가 이후에 다른 역을 연기하기도 힘들고 광고나 이런 거 이미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너무 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설적인 악역이긴 하지만 이걸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겪지 않았을까. 네. 베텐에 나오셨잖아요. 그, 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땐 그냥 정말 순박한, 우리 요즘 유행하는 단어 모르는 아재였는데. 너무 귀여우셨어요. 아무튼 정말 좋아합니다. 연기자로서는 네. 뛰어나고 또 가보겠습니다. 박성진님, 악역 전문 배우 김희원 씨 생각나요? 아저씨에서, 야, 이거 방탄유리야! 라고 하셨던. 불법 장기 매매를 일삼는 엄청 악역이죠. 네. 네. 부하들은 원빈한테 다당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악역을 그냥 계속 맡으셨던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도 맡으시고 네. 네. 미생에서도 악역이었고 얼굴이 선한 역 맡기 쉽지 않잖아. 그 저는 이분 입술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입술과 눈빛. 네. 근데 그 배성우 씨랑 네. 김희원 씨랑 박혁권 씨 이 세 사람이 워낙 친해가지고 저희 집에 항상 와 있었던 형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나 흔하게 보던 네. 그냥 동네형 느낌이었는데 이 아저씨에서 역할이 너무 멋있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막 안 네. 그러시죠? 역시 남이추는 입술 성애자라고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네. 그 매서운 입술이 그 느낌이 입술에서 확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속보 남이춘 남자 입술부터 보다 하십니까? 네. 아닙니다. 아무튼 이 김희원 씨는 승승장구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은요. 61698님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 선글라스 쓴 모습이 복제된 듯 늘어나던 게 떠올라요. 네오의 영원한 숙적이죠. 네. 1편에서 사실 제일 무서웠고 1편에서 마지막에 네오가 이제 각성해서 그 더 원이 돼서 이 스미스를 폭발 터뜨려 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엔 감독이 이 스미스 요원이 너무
역할이 좋으니까 살려준 게 아닌가. 아 원작 소설이 있으려나? 등 그렇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네, 계속 복제되는 요원입니다. 네, 3에서는 이제 비 맞으면서 복제되고 끝까지 따라붙는. 네. 다음은요. 최혜진님. 젊은이의 양지의 이종원이요. 아... 어? 악역인가요? 약간 그... 야, 악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어... 그 하이라와 이종원 애인 사이인데 야망을 위해서 하이라 씨를 버리니까요. 아... 네. 박상아 씨를 선택하죠. 네. 네. 어사 박명수님. 대장금의 나쁜 상궁 견밀히 알면 아재. 어, 맞아요. 그렇죠. 출세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대비의 음식에 독약을 타고 그리고 장금이를 엄청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문자로 보내신 분이 있고요. 네. 3684님, 수사반장 이계인의 최다 수사반장 이계인 님. 최다 범인으로 나온 그렇죠. 네, 이계인 님이라고. 7568님, 한국판 미저리 영화 올가미의 윤소정 님 추천합니다. 최지우 씨 생선 말리듯 피 말려 버리지요. 네. 저도 무서워서 안 봤어요. 그거. 그 욕조에 네. 물 가득 담고 최지우 씨 막 물고문 하는 거. 그거 기억납니다. 그러니까요. 넌 내 아들의 장난감일 뿐이야. 다음은요. 이인우님. 영화 소우의 직소가 악역의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저 이거 안 봤는데. 소우요? 네. 아니, 무서워서.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소우는 이게 실존 공포처럼 다가와요. 내가 어느 날 자다 깼는데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정대훈님, 오스틴 파워 시리즈에서 작지만 짜증나는 카리스마를 내뿜던 미니미. 한때 유행어이기도 했죠. 제가 오늘 미니미죠? 미니미. 아, 미니미. 거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미니미. 네. 다음은요? 212님, 단연코 아내 유혹의 시네리역 김서영씨요. 민소리! 하면서 소리 지르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국민 드라마입니다. 네. SBS의 일일 드라마 신화죠. 예. 자, 오늘의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는 동안 좀 선정해 볼 테니까요. 네. 여러분, 잠시 후에 뵐게요. 자, 더 할까요? 다음 주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다음 주 주제. 다음 주 주제는요. 이 2018 뉴 신조어 모르면 아재다입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뜨끈뜨끈한 신조어들 어떤 게 있는지 제보해 주세요. 화요일 게시판에 주제 달아놨습니다. 댓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주는 이 추억의 물건 갖고 있으면 아재다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집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옛날 물건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삐삐, PCS 이런 것들. 추억의 물건 안 버린 거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고 이제 광고 듣겠습니다. 집 앞이 축구장 17배기 불렸죠. 열평을 이기는 온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왜 대단한 쇼핑몰은 서울 부산에만 있을까? 라피에스타가 바꿔보자. 환상적인 미디어 파사대가 있는 초대형 복합 스트리트몰.
쉽게 식을 수 있니? 맛있단 말이야. 우리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방송됩니다. 배성재 텐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또 더 줌인을 해서 남이춘 투샷으로 오늘 마칠 거고요. 엄청 가까이. 역대 최고 접속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섹시한 입술 스카를 제보해 주신 흑백 테레비님, 양들의 침묵 보내주신 0011님, 미저리 보내주신 이상진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주 주제는 이 2018 뉴 신조어 모르면 아재이고요. 그 다음 주 주제는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입니다. 사진으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만 써주시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 공감할 수 있게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 게시판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철안랩 마스터님이 코님이 성재형 안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러네요. 네. 없어졌어요. 저는 미리 인사드리고. 아니, 네. 자, 아재 감성 ASMR 오늘 뭡니까? 쿨의 노래 미절. 이게 미저리를 줄임말이거든요. 네. 가사 준비했습니다. 네, 윤태진 씨 목소리로 마무리하고 저는 먼저 인사드립니다. 친구는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나타나. 착각하지 좀 마. 우린 그냥 사귀는 친구일 뿐이잖아. 사랑이라는 건 소유할 수 없는데 왜 나를 괴롭혀. 여러분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